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가 주최하고 복지TV 전북방송이 주관, 임실군이 후원하는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신민 임실군수, 장종민 임실군의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이강년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장, 복지TV 전북방송 김태곤 사장 및 임실군 거주어르신 500여 명과 내외빈이 함께 참여해 노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2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 세대에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뤄낸 우리 국가의 쾌거입니다. 다 같이 마음껏 오늘 즐기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은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헌신해 오신 어르신분들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은 발전되고 풍요로운 삶이 가능했으며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식전행사로 필봉농악대의 무대와 노인복지를 위해 힘쓴 유공자에 대한 표창,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가 함께 진행됐으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가수들의 활기찬 공연이 더해져 장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뿌리이자 버팀목이십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진정한 어른의 역할을 다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경로효친의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며 더불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강성아입니다. 지난 9월 29일 소풍예술단이 주최 주관하고 복지TV 전북방송이 후원하는 제5회 장애인 돕기 사랑의 쌀 희망 나눔 콘서트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영재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구종의 공간예술단 중앙회장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이번 행사를 빛내주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사랑의 쌀이 벌써 5일째가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첫 회 때 그 독거노인, 금암노인 복지관을 100%를 시작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소풍문화예술단에서 같이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이어 지역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구고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확대되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도 미술대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전남미술제가 개막했습니다. 전남미술인 등 참석자들이 숫자 60을 대형 블록으로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전남미술대전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다가올 60년의 비전과 희망 또한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대형 캔버스에 전남시군의 문화자원과 각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개성 있게 실시간으로 그려낸 현장 스케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는데 기증받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 100점을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나눔 행사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미술 분야 체험 부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전남미술제는 이번 행사에 이어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라남도 도립미술관에서 특별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술이 있는 도시는 그 이미지만으로도 랜드마크가 됩니다.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으로 글로벌 남도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고흥구는 고흥 출신의 동요 작가이자 항일 운동가인 목일신 선생의 뛰어난 업적을 기리고 동요와 문학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제11회 목일신 전국 동요제 및 동시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국 112팀 중 1차 동영상 심사와 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20팀이 진출해 경연을 펼쳤습니다. 또 동시대회에는 사전 공모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국 지역 학생들이 참여해 문화회관 강당 등에서 자유롭게 진행됐습니다. 동요제에서는 지정곡 가족과 자유곡 엄마의 자리를 부른 안양 신기초 정채윤 학생이 동시대회에서는 공의 바다를 주제로 한 공동초 유예준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공영민 공군수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나라 동요와 동시문화 발전의 미래인 어린이 여러분의 꿈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을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일신 동요제라는 문화행사가 미비점을 보완해 한 세대의 축제가 아닌 모든 세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축제로 자리잡아 지역 발전에 또 다른 문을 활짝 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지티비 뉴스 김난입니다. 광양시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창농 미디어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창농 미디어센터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공간으로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현 광양시의회 의장, 농업인 단체장 등 50여 명이 준공식에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홍보물 제작 공간이 생긴 것을 축하하며 광양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센터는 서천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와 장미공원 주변에 위치한 건물로 1층에는 체험농장 운영, 농특산물 홍보, 농업인의 소통 공간인 창농실을 배치하고 2층은 미디어 교육실과 촬영 편집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창작실을 조성해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창농 미디어 센터를 활용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교육과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창작물 촬영 및 편집 교육 등의 과정을 수료한 농업인들은 센터 2층 미디어 창작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크리에이터가 된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한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국내 천일염 최대 생산지인 신안군은 아페읍 송곡리에서 신안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안천일염 종합유통센터는 연간 1만 톤의 깨끗한 명품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개통 출하와 수출을 통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천일염 가격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통센터는 연면적 4,952제곱미터의 지상 1층 철골 구조로 공장동과 행정동, 연구, 분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청정 신안갯벌에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을 더욱 고품질로 세척, 탈수, 건조, 포장, 유통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센터 준공을 통해 소금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준공식에 참석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천일염 사업이 신안군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사업이니만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종합유통센터 준공을 계기로 수출길이 활짝 열려 신안천일염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이번 전시는 어떤 작품을 했다는 것보다 살아있어서 두 발로 도성마을에 찾아와 직접 만났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마을의 역사성을 갖는 장소인 에그 갤러리에 작업을 이식시키는 것이다. 이말용 작가가 실체 없는 각성, 전시를 내걸며 강조한 말입니다. 여수 도성마을은 재활치료를 마치고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한센인 환우들이 정착한 마을입니다. 또한 에그 갤러리는 한센인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자립수단으로 대규모 축산, 양계업을 해온 것에서 따온 에그와 마을 안 한센인들과 마을 밖 세상을 연결해주던 전화 교환소였던 장소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작가의 작업과 어떤 시간성은 공공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회적 책임과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을이 50년 동안 이렇게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배제된 삶을 사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가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성마을이 창립된 1975년도에 태어난 작가는 도성마을과의 인연을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기고 마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도성에서 접했던 사람들의 삶과 병, 죽음의 이야기보다 편견으로부터 파생된 아픔들이 곧 비어있는 껍질, 실체 없는 것에 대한 물음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욕망하게 되더라고요. 필요로 하고, 그런 저의 어떤 삶의 태도나 입장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다니러온 어떤 인간의 삶 안에서 조금 비워내는 게 아니라 너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보고, 좀 껍데기, 우리 이런 삶을, 우리 한번 왔다 다녀갔는데 이런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논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도성마을의 토플하우스 앞에는 플라테나스 나무가 두고 있는데, 작가가 12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재료인 플라테나스 잎과의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플라테나스 잎으로 만든 익명 속으로라는 의상 설치 작품은 기존 옷이 젠더나 사회적 계급과 위치 등에 따라 걸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제작됐습니다. 유령처럼 둥둥 떠 있는 플라테나스 이파리 옷은 마치 쉽게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철저히 단절된 마을 속 한센인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으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왜 사는지조차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상실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의 어떤 그런 소소한 질문들을 내어놓음으로써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편견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내가 나로 존중될 수 없는 삶과 박탈된 결정권, 플라테나스 나무에 새겨진 마을의 시간과 곡소리가 바늘빛처럼 쏟아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변형된 오브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수용할 것인가? 이만용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계속해 질문을 던지고 감상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말라버린 낙엽처럼 한순간에 부수며 빈 것을 통해 각성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